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.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는 구청 방문자가 태블릿 모니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방문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수기작성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방문자의 개인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수집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됩니다. 강남구는 향후 출입명보 시스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서비스도 추가해 구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.